이제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행사장은 어디예요? 상계동 호박나이트. 부킹도 좀 시원하게 하시고. 자, 놀자. 렛츠고. 나이트 클럽에서 행사하면서 계좌이체 해준다는 건 처음 봤어요. 땀이 엄청 나셨네요. 와, 진짜. 사실 무대에서 이렇게 5만원씩 만원씩 받아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도 부자 돼요. 사실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된 이유는 다다음 주에 호박나이트가 계약이 끝납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잘 나가면 뭐 밤무대 안 하고 못 나가면 밤무대 하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지금 뭐야 유튜브 네. 뭐 광고권 있어갖고 촬영하고 네. 끝나고 오는 길인데 이제 퇴근하신 거네요. 사무실에서 씻고 좀 네. 쉬다가 밤에 또 일해야 돼요.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연예인은 뭘 해야 돼요? 밤 무대를 떼야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이요. 그냥 막 밤에 열심히 일하는 거지 뭐 남들 잘 때. 난 그렇게 생각해.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잘 나가면 뭐 밤 무대 안 하고 못 나가면 밤 무대 하고 그거는 옛날에나 필요한 거지.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옛날에 연예인들은 뭐 신비주의 그딴 거 필요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그딴 거 필요 없어. 아, 일 들어오면 하는 거야. 아, 그럼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 자체, 그걸로 사람들이 인정해서 날 불러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지. 어제는 나 삼겹살 집에서 돼지고기 그 냄새 맡아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오픈 행사도 하고 그랬어. 배우인 직업 말고도 어떤 걸 하는지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식 사회도 보고 또 결혼식 축가도 부르고 돌잔치 이런 것도 돌잔치. 좀 하고 뭐 오픈 행사 이런 것도 좀 하고 나이트클럽도 좀 지금 뜨고 있고 단가라던가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행사는 그 금액 알아야 돼?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까 봐. 아, 됐어요. 문의하세요. 문의. 문의하세요. 선입금 후출발이에요. 저도 이 일하면서 돈 못 받은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전처럼 뭐 영화 드라마를 많이 찍는 사람도 아니고. 형 의상 준비했니? 예. 어떤 분들인지 혹시? 여기 우리 회사 백종성 이사님이시고 예. 또 옆에는 이제 유튜브 뽀대형이라고. 저는 백이사입니다. 백이사. 버거전에서 백이사로 활약하고 있고 서울 동대문구 김우빈이라고. 조금 머리가 아파 저는. 저는 저 유튜브 뽀대형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뽀대형입니다. 지금 밤 없어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같이 나가서 행사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측은 낮 일을 보고 좌측은 내가 밤에 하는 일을 봐.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센 사람들은 우리 뽀대형이 좀 일을 보고 있고 네. 회사 운영하는 합법체들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일을 보고 있는 거야. 백의사가 보고 있는 거야. 사무실 소개 한번 시켜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우리 사무실은 사실 이제 건물이 내 게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하고 있지만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건물은 철저하게 내 건 아니고 근처에 포천의 유지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물이고 자 여기가 주방이야. 네. 뭐 여기서 이제 라이브도 좀 하면서 네. 음식도 좀 하고 내가 음식 하는 걸 좋아해서 또 저쪽에 이제 라이브 하는 또 공간이 또 따로 있어. 네. 또 한번 보여줄게. 바쁜 일정 소화하시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거 많이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형은 지금 지하 8층까지 내려놓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되게 잘 나가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딴 딸아들이 별거 없어. 남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대단한 직업이 아니거든 사실. 어디 가면 즐겁게 해주는 그 나의 어떤 사명감만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여자 화장실이야. 여자 화장실인데 의미가 없어. 우리 사무실은 여자가 안 와. 크루분 중에 이제 여자분이 안 계신 거예요? 크루가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 누가 여자가 오겠니? 야 몽타주 이런데 이거 재 봐봐. 양쪽으로 찍어봐봐. 애들 저 안 온다고. 여기 형 창고야. 네. 여기 애들 치워놨니? 치워놨어. 아니 여기 애들을 치워놨다는 게 아니야. 이게 다른 거야 그냥. 여기 조금 음산하지. 여기 이제 내 비품들. 엄청 많네요 비품. 많어. 이게 뭐 샀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 주워 갖고 온 거야. 화장실. 화장실 이게 뭐였다. 뭐 그냥. 여기서 누가 한 명이 하고 있고 옆에서 씻고 있고. 아니 그럼 뭐 대단한 거 없어. 야 뭐 대단한 거 원해서 온 거야 우리한테? 너 좀 방어하는 거 같은데. 야 형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는 좀 뭔가 영화배우 이런 걸 좀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진짜 리얼이네요. 아니 그럼 요즘은 거짓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 여기 이제 의상실. 여기가 이제 형 개인 헬스장. 이거 나도 처음 만져봐 이거. 처음 만져봐.
네. 여기가 포천이지 않습니까? 연예인분들 일이 주로 서울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사무실을 잡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포천에 이렇게 특별하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돈이 없어서 못 떠나는 거야. 저도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 있고 싶지. 근데 사실 뭐 유튜브 찍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 되게 잘 그린다. 잘 그렸다 이거. 이거는 형이 이제 형이 미술 예술 기안84가 있으면 또 미술할 때 또 닉네임이 버거80이야. 요거는 그럼 단가 얼마나? 요거 30만 원에 출발했는데 5만 원까지 내렸는데 아무도 안 사가고 있어. 이거 좀 사가라. 요거는 지금 야 연말 다가오잖아. 그냥 크리스마스 세일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두 개 갖고 7만 원에 갖고 가라. 이거는 너 일로 가까이 찍어봐. 이게 형 얼굴이야. 이거. 이게 맞아. 형 얼굴이야. 잉크를 해갖고 찍은 거고, 이거 형 젖꼭지야. 아, 그래? 어, 젖꼭지야, 아, 형. 진짜네. 어, 젖꼭지야, 이거. 네. 형 젖꼭지야. 그리고 손바닥이랑 발바닥 해갖고, 나 버거형이다 해갖고 그린 그림이야. 이건 얼마인가요? 150에 가야지. 150에 가자. 이거, 이 그림 150. 이거는 자기야 하지 마. 자기야 하지 마! 그만해! 하지 마! 자기야 하지 말잖아, 지금 봐봐. 야, 너 이거 150에 나가면 형이 30만원 줄게. 이제 형이 컨텐츠 시골 학교 찍는 데고 예. 나만의 주관적인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할 뿐이지 내가 잘나갖고 하는 건 아니야. 구독자 수 오르고 조회수 뭐 오르고 안 오르고 이 스트레스의 시간 너무 오래 가졌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재밌고 그냥 즐겁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으로서 조회수가 안 나오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버거형만의 팁이 있다면? 저는 예술 작품을 많이 해요. 예. 이걸로 자기야 하지 마. 여기가 이제 뭐 편집하고 그러는데 이거 들어가나 나갔냐? 사무실 한 달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 달에 월세는 530이고 한여름에는 이제 전기세가 70만원 정도 나오고. 아니 아 근데 농담 아니고 진짜 네. 에어컨 그렇게 틀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죽어. 더워서 회사에 구멍된 데들이 많아. 아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90만원 정도 나와. 네. 아 난방이? 아, 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 히터를 틀어야 되니까 90 정도 나와 그잖아. 예, 포천이라 너무 추워서 여기 진짜 물이 다 얼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강남을 나가는 건 어떤가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 일단은 옮기는 게 일이어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게요. 이건 아, 이제 이게... 형 그냥 여기서 이제 노래 형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노래 라이브 같은 거 좀 하고 가수 도전하신다는 얘기도 좀 제가 들었어요. 어 어떻게 돼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뭐 나쁘진 않아. 도끼라는 노래를 리메이크 앨범 리쌍 노래인데 그걸 하나 만들고 지금 사나이 노래 시리즈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 지금 가수 우디라고 있어. 그 회사 대표님이 나랑 좀 같이 일을 보고 싶어 하셔서 그 회사를 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영화배우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출연해주신 대표작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제 기억해주는 작품은 이제 말죽거리 장수사, 뭐 비열한 거리, 뭐 스승의 은혜, 뭐 황야도 있고 너무 많지 사실. 많은데 그 당시 때 일을 많이 했던 배우지 잘났던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 그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일이 없으면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작품에 매달려도 받고 사람들한테도 매달려받고 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나도 이제 조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꿈꿨던 일을 한번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 꿈은 원래 배우잖아 사실. 근데 지금은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언가가 필요했고 인기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 사실.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마. 재미없잖아. 알겠습니다. 일로 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TV 프로그램에서도 힘든 연예인들 나와갖고 막 힘들다 막 이런 것들 한 찍는 거 있잖아. 나 그런 거 제한 되게 많이 했거든. 나 그딴 거 안 해. 죽겠다는 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살고 버텨야지 이겨내야지. 그렇잖아. TV 방송 프로그램 나와갖고 나 힘들어 죽겠어 일단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각종 행사나 나이트클럽 밤무대나 형 빠꾸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형은 매일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근데 형이 네 거랑 찍으면은 네. 외부적으로 일이 많이 들어와? 인터뷰니까? 여기 회사 이메일 주소 나가잖아요. 어, 여기 회사 이메일 주소 나가요. 여기로 연락 좀 주세요. 간보지 마. 어, 이제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 오늘 행사장은 어디예요, 그러면? 상계동 호박나이트. 이제 뭐 매태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 하는 거지. 상계동은 형 때문에 난리야, 노원은. 아, 그럼. 지금 입으신 게 이제 행사 복장. 그럼.
그럼 기본 애티튜드는 좀 지켜야지. 행사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행사 하시면서 기억나는 특별한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결혼식장인데 신랑 신부 입장하고 입장을 했어.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딱 봤는데 저쪽 버진 로드 끝에 이제 어떤 남자분이 막 달려와요. 진짜로 농담 아, 진짜. 달려와. 신부한테 날라차 이렇게 하고 계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잡아서 끌어내렸어요. 이제 일단 저는 침착하게 행사 끝내놓고 이 행사에 연결해준 동생한테 야 뭔 일이냐? 뭐야? 물어봤더니 신부가 이 날라차기한 남자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돈을 많이 빌려놓고선 딴 남자하고 한 달 있다가 바로 결혼해버려. 되게 놀랬지. 별의별 일 많았죠. 매니저님은 어떻게 하다가 일하시게 된 거예요? 아, 효진이하고는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 동창이면은 같은 이제 학과. 아, 그럼요. 영국영. 아. 국악부 동기인데 저는 무명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에 포기했다가 다른 거 했었죠. 어, 무명생활 얼마나 길었어요? 그래도 한 20년 되죠. 근데 아까 얼핏 듣기로는 게 에로페고 말씀하시던데 네. 데뷔작이 그러면? 아, 데뷔작은 깡패수업3인데 깡패수업3는 거의 엑스트라고 두 번째 작품이 20살이라고 에로영화입니다. 꽤 망했죠. 아. 네. 제작자가 도망다니 그래요.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라이브 좀 하면서 팬들이랑 좀 소통 좀 하려고. 매번 이렇게 어디 이동하실 때마다 라이브로 팬들이랑 소통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많이 하려고 그래요. 선배님. 응? 오늘 스투핏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쟤 왜 저러냐 쟤는 또. 하지마. 뭐 하던 대로 해. 말 많이 하지마. 반갑습니다. 버버입니다. 아, 오늘 지금 나이트클럽 가고 있어요. 오늘 인터뷰에서 촬영 와갖고 송이야 너 미치겠다. 와 누나 또 아 미치겠네요. 누나가 또 섹시하다고. 내가 조직생활을 왜 합니까? 여기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도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일단 왔는데 나이트클럽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연출에 나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야지만 야 저 녀석들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안녕하세요. 맛있긴 하네. 슬슬 움직여야죠. 관계자들만 들어가는데 지금 대기실에 와 있고요. 노래를 한 4곡 불러줄 예정입니다. 아마 오늘 재밌는 퍼포먼스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Let's go. Oh yeah.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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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아, 귀염둥이 버거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오승님의 신나게 놀다 가시고요. 술도 많이 드시고, 부킹도 좀 시원하게 하시고. 자, 놀자. 렛츠고. 헤이! 조각을 지나서 동네를 하면서 굴해도 피도 터지지 않을게. 설레니 뺏어, 설레니 뺏어. 아, 진짜로? 아, 고맙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행사하면서 계좌이체 해준다는 건 처음 봤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 받아서 같이 온 애들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다 같이 만들어 가시죠. 자 가자 여행을 떠나요. Let's go! Hey! 야,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야, 그만 찍으라. 아씨. 아, 저는. 아, 진짜 끝이네. 땀이 엄청 나셨네요. 와, 진짜 힘들. 와, 오늘 힘드네요. 야, 너 뭐야? 음료수를 하나 먹고 가자. 땀 많이 흘렸어요. 힘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 아까 보니까 돈 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돈을 받았어. 나 처음 받았어, 돈은. 돈을 이렇게 주셨어. 나 진짜. 참나.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 네. 나이트 행사하실 때마다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라이브를. 아, 해야 되겠네. 라이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백이사님 5만원.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애니 고생한 따라 좀 하고. 여기 인터뷰 5만원. 아이고. 아, 저 괜찮습니다. 죽고 싶냐? 아이고. 받아야지. 받아야지. 우리 포대형.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또. 지금 좀 15만원 주시죠. 아니, 아니. 동생들 주고. 예. 만원 제가 받았습니다. 예. 오케이. 이게 사실. 예, 예. 사실 무대에서 이렇게 5만원씩, 만원씩 받아보니까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아, 진짜.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요. 아, 괜찮네요. 이 정도면. 예. 이 정도 괜찮았습니다. 예. 아, 형이 이걸 목 찢어져가면서 부르면서 번 돈이요. 이렇게 뭐 사실 뭐 제가 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오늘 뭐 잔발이 연예인인데 오늘 그냥 잔챙이 쇼 하려고 지금 잔챙이 쇼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그때 너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준 우리 일터뷰 유튜버 일터뷰도 아이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키게 된 이유는 다다음 주에 호박 나이트가 계약이 끝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도와주십시오. 도와줍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참 쉽지 않네요. 저 혼자 먹고 살고 싶지만 뒤에 식솔들이 저렇게 불쌍하고 가난한 애들이 같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배고파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가난해요. 얼굴이 가난해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어려운 이웃은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몸을 그렇게 팔았는데도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제 인생을 보면서, 아 너도 한자 지랄 같다. 하지만 더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이 상황을 버텨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여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네. 회장님을 잠깐 만나봤습니다. 어떤 회장님이죠? 네, 호박나이트 사장님. 아, 예. 재계약하겠다고. 어? 아 그렇습니까? 예, 말씀 나왔습니다. 이거 가난해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음 주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팀원도 쌀을 먹습니다. 쌀이라는 걸 처음 먹어봅니다.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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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들어오기 전에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째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더 열심히 사는 버거형이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거형, 뽀대형, 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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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후원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 누님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무십시오. 어떻게든 버티겠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했을까? 이러고 살아 이 새끼야. 제가 뵀던 연예인 분 중에 네. 제일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와. 연예인 걱정은 하지 말라지만 제 걱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전실입니다. 진짜 오늘 좀 촬영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요? 원래 다들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즐겁고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좀 무례하게 이렇게 때린다거나 이런 분도 몇 분 보이던데 그럴 때 어떤 느낌이신지 좀 궁금해요. 저도 발로 찰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쵸. 무례한 거죠 그거는. 예. 그건 옛날이나 가능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 때 뭐 선배님들 맥주병 막 맞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죠. 주먹 날라갈려다가 타이밍 놓쳤어요. 이제 여기저기 행사 이렇게 많이 불러주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딴따라는 화면 안에서는 사실 어떤 쇼잖아요. 양기 있고 막 조금 막 건들건들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 본성은 착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그냥 착하면 안 돼요. 근데 좀 겸손하고 인성도 좋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사장 가면은 항상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 마음속엔 즐겁고 최선을 다하자.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돈을 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돈 자체도 값지지 않아. 항상 매 순간마다 열심히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 드라마 찍을 때도 매 순간마다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직까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이렇게 다 땀에 젖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네. 그냥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매번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 하시고 즐겁게 사시고 하다 보면 그냥 인생 살만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또 친구와 또 동생 과 우리 일터뷰와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 다 끝났으니까 5만 원 갖고 와야 되겠죠? 농담이야.